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1월 2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장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4%에 대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이제 1132원 53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데 큰 역할을 또 했던 것이 또 수급적인 분위기겠죠. 수급적인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일조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자, 오늘 수급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이제 화학, 금융, 업종, 그리고 중형주, 운수장비 순인데, 자, 이 업종들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던, 한마디로 조금 낙폭이 컸던 저가 매수세 위주로 시장은 상당 부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졌던 것도, 자, 보면 지수에 대한 이제 저가를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거든요. 대형주라든지 또는 제조, 그리고 거기에 금융업과 화학. 한마디로 지금까지 많이 달려갔던 전기전자업종, 지수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 전기전자업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져있는 화학이라든지 또는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가를 좀 잡아주는 방어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막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를 봤을 때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연기금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외국인이겠죠. 이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 IT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코스닥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폭에 맞춰가지고 반등세를 좀 붙였고, IT 쪽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게 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주 움직임이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져있는,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또는 대형주군으로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하루였다. 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지금 현재 뭐 속보로 파트론에 대한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카메라 모듈 관련주. 파트론이 지금 요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여전히 마이너스 28% 정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거기에서 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기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다시 한번 3분기가 되면서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린뉴딜 많이 빠졌다. 자, 순환매 과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이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CMO,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린 뉴딜 관련주들, 특히 이 그린 뉴딜 안에서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혜순 회장을 만났습니다. 울산 공장을 방문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소차라든지 또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 현대차를 강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었죠.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가를 지금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SKD&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4만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꾸준한 지지가 현재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추정해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빠지는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 뭐 GNK 히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한 이제 저가 권역은 지금 다져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또 껄끄러운 것이 다중바닥을 현재 형성하고 있고,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가를 찍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선 안에 놓여있고 거기에 대한 반등폭은 조금 아직까지는 추세적 반등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올해 이제 예산안이 이제 12월 달에 지금 통과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뉴딜 펀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내년 초 정도가 될 거예요. 내년 초에. 그러면 이 내년 초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조정폭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올랐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조정을 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지금 고점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돌파를 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KD&D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자, 가장 고가 권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 지금 5만원대 상당한 저항이 현재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이 필요하겠고요. 자, 차라리 이제 바닥 권역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OC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빠져있는 그린 뉴딜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자, 이런 급락 후에 첫 양봉 형성되는 이런 봉들은 추세적 전환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하단 자리는 잘 안 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그린 뉴딜 관련주를 많이 봐야 된다. 오늘에 대한 반등은 추격 매수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매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라는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서 들어가더라도 빠져있는 종목군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백신 개발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건데, 자, 앞서서 이제 CMO 관련주 우리가 바이넥스라든지 또는 ST팜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제넥신 같은 기업들도 공약이 나왔던 기업들이고, 대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미국 모더나에서 코로나 백신 국내 생산 및 공급에 나선다라는 뉴스고, 자,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뉴스였고요. 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가 우리나라 제약사와 백신 위탁 생산. 자,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CMO라고 합니다. 공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가 국내 제약사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또는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DN 뉴스를 보더라도 자,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4종이 연내 미국의 임상 완료를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에 소아 청소년을 추가를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4종이 자, 올해 안으로 임상 시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해당 백신 4종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미국 모더나,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다. 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가 약간 앞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했다. 우리가 이 임상을 하다가 갑자기 좀 중단이 됐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재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영국 쪽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CMO 시설인데요. CMO라는 것이 위탁 생산입니다. 이런 현재는 이제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 우리가 한번 보시면 CMO로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 있는 업체들과 CMO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CMO라는 것이 이제 위탁 생산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도체로 따지면 후공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파운드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에 대한, SK케미칼의 자회사가 또 이 CMO 관련주 또 편입되어 있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또 바이넥스가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 ST팜도 마찬가지로 동아 ST그룹에서 이 기업이 CMO 관련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ST팜과 또 관련되어 있는 제약사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죠. 자, 그리고 대정화금이 원료의약품, 그리고 이제 CMO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형 제약사 중심으로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또는 신풍제약, 부강약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 제약의 부사장 출신이 이 또 제일약품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이자 제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제일약품에 대한 CMO 시설이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 심리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CMO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감안해서 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것이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해서 지금 정부안이 절충안을 내겠다. 그래서 5억 정도,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5억으로 맞추겠다라는 거고, 여당에서는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유예의 카드를 또 꺼내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안 5억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3천에서 이제 5천으로 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개인별 5억이면 그 금액은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많은 금액은 아니고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3억을 받아들일 때와 또 5억을 받아들일 때도 다르죠.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항상 많이 써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거고, 이번에
제시를 또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현재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이제 결정이 2년간 유예라든지 또는 5억이라든지 아니면 10억에 대한 유예라든지 카드가 나온다면 결정이 된다면 또다시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심리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CMO 관련주들 또는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더 강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이 여전히 낙폭과대라는 측면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별주 위주의 또 시장이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재명 관련주하고 야권에서는 또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대 동문 또는 법학과 출신이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자, 인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겼다가 없어지기가 상당히 쉬운 것이 바로 인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정치 테마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성장적인,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내 자산도 불어날 수 있는 회사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팟빵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무료로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월 2일 내일 전 관심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또는 이제 KCS는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가 상당히 굳건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CMO를 얘기를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에 대한 대형 이런 위탁 생산 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설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을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 이제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멈추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고가에 대한 저항보다는 저가에 대한 지지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가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상방에 대한 배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우리가 이제 KCS였는데요. 자, KCS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오스크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키오스크가 현재 이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과 또 관계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KCS가 좀 더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것은 이제 고객 맞춤형 키오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찍어서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고객 맞춤식으로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런 니즈가 상당히 지금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구해서 쓰면 월 180에서 한 230까지도 나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키오스크가 한 달 대여비가 약 30만원에서 비싼 건 5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뭐랄까요, 이런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 키오스크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도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짧고 굵게 한방
인생 한 방에 대한 주식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젊어서 했던 주식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습관을 잘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가족분들하고 오전에 정규 방송을 8시 반에서 10시, 11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상당히 종목 분석을 하면서 안타까운 종목군들이 간혹 있죠. 그럼 아, 저 자리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들 묻고는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알면서도 속는다고 상당히 고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 습관은 혼자 고치기는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투자에 대한 정도를 좀 걸어보고 싶다.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주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3월 1일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10월 27일 지난달까지 2200으로도 4500만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관있는 게 아니고요. 적은 금액인 그만큼 회전율을 좀 더 높이면 되는 거고 금액이 많다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익절가를 잡아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스마트밴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고 또 시장을 함께 11월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은 항상 원래 피곤한 날이 또 월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운들 내시고 오늘 또 푹 쉬시고요. 밤 11시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